지난 6일이었죠. 시민연대가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를 이제 발대를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광주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단일 후보를 선출을 했었는데 네.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에서도 출마자를 모집하고 또 선거에 직접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경선이 됐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평당원 시당위원장이 또 탄생할 가능성이 있을지 또 분석해 주시죠. 저도 이 보도를 듣고 정말 참신하고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늘 강조했듯이 우리 지역도 이 정당 구도에 있어서 경쟁체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보수 정당은 물론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 장기간 사실상 독점했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 당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그런 열망 이걸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거 아닌지 그렇게 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이제 다만 권리당원과 뭐 현역 국회의원 만약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더불어민주당 그 시당 규정상 경선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적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 이런 모임이 발족이 됐고 이렇게 정치개혁 연대에서 이렇게 안들 내면 일단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들이 뭔가 반응을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결국 당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두 번째, 현실적으로 이제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탁금을 1,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가서 2인 이상 경선이 이루어지면 또 경선 기탁금까지 내야 됩니다. 그런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위험부담을 하면서 실제 경선이 이루어질지는 제가 볼 땐 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운동 방향 자체는 네네. 저는 아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네. 일단 의도는 좋은데 네. 투표하는 모습 과정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과연 만회를 하게 될지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광원, 대구, 경북, 인천, 제주에서 계속해서 뭐 어떻게 보면 최다 득표를 신기록을 세워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네.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물론 투표율 자체는 또 역대 최소로 한 25% 정도로 낮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저는 이번 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좀 혁신이라든가 세대교체 이런 게 좀 화두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건 거의 네. 다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너무 아쉽게 이제 젖잘사 이야기도 나오고 석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높은 지지율을 얻었었고요. 그런데 결국 그런 아쉬운 패배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 다시 한번 또 한번 해보자 하게 하자라는 그런 열망들 이게 네. 결집된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지금 이재명 의원이라든가 가족에 대해서 뭐 수사가 뭐 7개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일종의 그 사법적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보호해야 된다. 그런 것 측면에서 결집.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이후에 그분을 지지했던 세력들도 결국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렇게 역대 최고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신문까지 합류를 해서 이게 덩어리가 커졌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층이라든가 새로운 세력들이 탁 치고 나오면 더 재밌는 구도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맞습니다. 단일화 과정.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그 8.28 전대에서 사실 가장 그 뭐랄까 변수, 핵심적 변수는 사실 단일화와 네.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네. 단일화하는 것은 이른바 97 세대들끼리 좀 단일화해서 그들이 혁신과 세대 교체를 내세워서 이재명 후보와 대등한 경쟁을 이루는 거였죠. 근데 지금 본선에 나온 박용진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일화 필요하다. 다만 기존에 했던 대로 여론조사를 하자. 라고 정치 공식대로 그러면 강훈식 후보가 응할 리가 없잖아요. 강훈식 후보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그냥
당신이 이렇게 그냥 큰, 통 크게 한번 날 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사실상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낮고 또 한 가지 지금 변수가 사법 리스크인데 지금 경찰에서 8월 중순경에 김미경 씨에 대해서 이제 카드 관련돼서 수사 결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것을 강훈식 후보나 방용진 후보가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지금 중간에 이런 것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걸 공격하게 되면 마치 현 정부 수사기관과 이 호흡을 맞춘 거 아니야. 잘못 인식되면 본인들 정치 생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사법 리스크가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게 그래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 정말 혁신이라든가 세대교체 이런 게 좀 살아있고 다음 뭐 전당대회에서 꼭 이루어지도록 네. 좀 더 좀 두 분의 좀 분발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아, 좋은 네. 지적이네요. 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전국의 투표를 거쳐서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했고요. 이 비대위 대표는 주호영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임이 되는 건지 일단 13일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국민의힘당이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오늘 오전에 이제 이른바 당헌이 개정됐습니다. 그 뭐냐면 그전에는 대표나 권한대행만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직무대행도 임명할 수 있게 그렇게 일단 당헌이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오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거쳐서 주호영 의원을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초대를 하게 되면 다시 전국위원을 거쳐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제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해임당하는 꼴이죠. 왜냐하면 비대위원회가 출발하는 기존의 당대표 이런 조직들은 다 이제 물러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비상상황이니까 이제 비대위가 국민의힘당에 다시 다시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 그에 대해서 이제 전국위원회 이렇게 이 자체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그 조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이런 것을 법적으로 실제 신청을 할지 여부를 일단 결정을 할 테고 그와 무관하게 일단 13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입장이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이거 법적 투쟁을 하고 그다음에 13일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본인의 마음 이런 것을 그대로 국민께 호소하겠다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바로 지금 법적 사실 지난해 직무정지 됐을 때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정치적 장래를 생각해서 정치라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네.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이제 본인의 희생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우리 그 이 국민의힘당도 새로운 비대위가 갖춰져서 좀 당, 정 해서 우리 국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한번 지켜보시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정치 고문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조언을 할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좀 훗날을 도모하고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응하는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고 또 초유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여야의 모습이 꾸려지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은 초심을 지키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지금 곧 취임 100일인데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분석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첫째 대통령 스스로의 인식과 자세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그럼 여론조사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발언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보았느냐 이런 인식 이런 자세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인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인사에 관련돼서 벌써 지금 이번에 교육부 장관까지 해서 5명째 장관급 후보가 낙마했고 사실 검증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특히 청와대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인적 구성을 볼 때는 검찰 출신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네. 너무 편중돼 있고 또 그 정부 구성에서 보면 물론 능력 위주로 했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소외되어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문제 역시 네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나아가서
뭐 이제 김경희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네. 대통령실의 뭐 사적 채용 논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결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정책 혼선입니다. 예를 들자면 만 5세부터 입학. 입학 이거 관련돼서 이런 중요한 이런 그 어젠다들 그리고 외고 폐지 문제라든가 그리고 행안부의 경찰봉 신설 문제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정무적 기능을 제가 볼 때는 거의 상실한 거 아닌지 이걸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네. 판단이 문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나왔지만 이준석 대표 누가 뭐래도 이준석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20대와 30대 유권자들 그리고 우리 호남 지역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뭐 내부 총질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 이준석 대표 이걸 끌어안지 못한다는 것은 네. 이건 좀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이 다 혼재돼서 네. 이렇게 20대로 20%로 이렇게 나왔겠죠. 토사구팽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 그렇게도 보일 갑작스럽게 수 있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수 논객이시니까 예. 일부 이제 야권에서는 10%대까지 추락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0%까지는 지금 추락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휴가 복귀 후에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복귀 후에 첫 일성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국민을 뜻을 잘 받들고 국민 관점에서 인적쇄신 이런 것도 하겠다. 네. 국민 거스르는 정책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한 건데 벌써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지적했던 대통령의 인식과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적쇄신 실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보면 아마 그 이하까지 떨어지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어제 오후였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지만 겉으로는 자진 사퇴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경질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인식과 자세에 있어서 벌써 좀 변하고 있어서 그 네. 부분은 제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은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더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제 후임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 그리고 특히 네.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 장기간 지금 이렇게 그 임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후임 인사 때 제대로 검증해서 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인재를 두루 찾아서 꼭 그런 분으로 지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총리라든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다음에 지금 정무적 기능이 너무 약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라든가 각 수석들, 그 각 부 장관들 정말 분발해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더욱더 좀 잘하라고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한다면 바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지금까지 송계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